일을 한다는 것은 출근할 때 퇴근하고 싶은 것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고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뭐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요. 뭘 이렇게 훅 들어와. 아니, 그렇지. 맞는 말인데. 그렇죠. 사실 출근할 때부터 퇴근하고 싶죠. 네. 거의 아니, 오면서 퇴근하고 싶어요. 도착하기 전에. 아니, 제가 어쿠스틱 타임즈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집에 가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퇴근하고 싶어. 그렇죠. 아, 집에 가고 싶다.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아니, 아, 시작도 안 퇴근하고 했는데. 싶다. 아, 퇴근하고 아, 빨리 싶다. 가자. 그렇죠. 항상 퇴근하고 싶은. 하지만 그러면서 일은 즐겁게 아, 하고, 네, 즐겁죠. 퇴근도 즐겁게.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끝나고 퇴근할 퇴근입니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일하고 퇴근하시고요. 항상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래도 일을 하는 동안은 일도 열심히, 즐겁게 즐겁게. 하시면서 네. 네, 퇴근을 열망하는 그런 현명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9 J45 디럭스 모델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커스텀의 계보를 잇는 모델입니다. 사실 지금 커스텀이 사라진 거죠? 사라졌다는 게 오피셜은 아니거든요. 아, 근데 네. 거의 오피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아. 있는 걸로 봐서 아직 깁슨에서 완전 없어진 거 맞아라고 단언을 하진 않았는데 아마도 약간 느낌상 거의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반 오피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은 이제 없어지고 디럭스로 이제 되는데 뭔가 뜨뜻미지근하다 싶으면 언제 커스텀이 돌아올지 모르는 게 깁슨의 이제 생산 정책이기 때문에 언제 어정쩡한데. 돌아올지 모르. 요렇게 하고 있다가 있었어 왜? 약간 이렇게 들어오죠. 디럭스나 커스텀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 디럭스를 기준으로 커스텀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7월 13일 날 J45 커스텀을 했는데 그때 명음 씨가 J45는 믿을만하다. 저는 EQ의 3차원적인 확장이라서 8.5, 8.0을 드렸어요. 이때만 해도 이미 J45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가 이만큼 쌓였을 쌓여있을 때죠? 때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뭐 점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디럭스로 넘어가면서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신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사운드 들어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411만원. 514만원의 건속가 20% 할인돼서 411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USA 전장 103cm, 두께는 118mm, 고프레 뒷둘레는 75mm,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쉐입에 시테크 스프루스탑, 로즈우드 축구판, 피니쉬 니트로셀룰로스, 그리고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그로버 로토매틱 키드니 버튼의 터스카 너트, 44.45mm의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리치라이트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번에 허밍버드 월방에서 맞아요. 리치라이트가 사용됐다라는 건 240만 원의 리치라이트 되게 흔치 않은 기회죠. 지금 이거 411만 원인데 그렇죠. 리치라이트 사용되면 사실 이게 리치라이트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가격대가 요거 이상이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네, 리치라이트가 지금 지판과 브릿지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기는 305mm 12인치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 629mm 24.75인치 깁슨 스탠다드고요.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인데 골드예요. 골드예요. 네, 그리고 실버 프렛이 아니고. 굉장히 얇고 낮고, 네, 작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뭔가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금장이라가지고 약간 야, 착시가 살짝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축소되는 쪼그라들어 보이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스탠다드 사이즈가 맞습니다. 자, 무게 달아볼게요.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무게가 조금 뭐 별로 의미가 무겁거든요. 없지만 하지만 두 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써봤습니다. 37? 완전 무겁지 않아요? 와, 와, 30. 30이구나. 저 16. 그럼 제가 더 가깝긴 하네요. 네. 네. 어쨌든 저 4승인데, 졌네요. 네. 아주 한배 반? 아무것도 아닌 한배 반. 네. 2.30. 생각보다 이거 엄청 굉장히 무거워. 무겁네. 무겁더라니까요. 전 이게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죠? 무거워. 네, 끝났어. 끝났으니까. 무겁구나.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대중적인 거. 네. 비싼 소리 난다. 비싼 소리 난다. 좋은데요? 좋네요. 아까 우리 패키지 낮았을 때 약간 몰랐었는데 좋다. 정말 친절한 소리. 좋네요. 네, 거의 관광 특구 같은 소리. 좋습니다. 네. 자, 핑거선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소리 진짜 배음만큼 엄청 좋아요.
팀 입이 없어요. 정말 그죠? 그 약간의 각진 거를 4%로 다 가라는 것 같은 정말 유려한 사운드가 납니다. 어, 되게 마치 만진 것 같은 소리가 나네. 네, 후보정이 들어간 것 같은 사운드가 나네. 사운드 마치 잡아놓은 것 같은. 네. 자, 그 다음에 톤은 중립에 두고 쳐보겠습니다. 깊이가 완전 아니 제가 그때 EQ의 3차원적 확장이 나왔던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게 사운드의 깊이감이 이렇게 안으로 네, 들어가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어, 이거 소리 되게 좋구나.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보통 EQ 내역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EQ 내역이 뒤로 이렇게 3D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하네요. 디럭스. 어, 정말 디럭스한 정말 소리가 나요. 아주 좋습니다. 어, 이거 좋네요. 네. 일단 뭐 지금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게 그런 뭐 배음이 많고 이런 좀 샤방한 기조들은 요새 깁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뭔가 그러면서도 좀 깊이가. 사운드가 깊이감이 확 느껴진다라는 게 그게 네.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네. 정말 고급스러운 소리 납니다. 고급스럽네요. 네. 요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제 곡 센터 오브 메모리즈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내. 네. 네, 경례. 네, 기억내. 네. 맞고 오겠습니다. 뿅. 센터 메모리, 센터 메모리스 아주 뭐 감성적인 연주 들으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그 입체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네요. 네, 네, 좋네요. 어, 이거 사운드 참 좋습니다. 네, 이거 바로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J45 커스텀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J45는 믿을만하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이거는 J45 커스텀은 믿습니다.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약간 뭐 적당한 신뢰에서 좀 거의 종교적인 느낌으로. 이건 네.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J45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저는 EQ의 3차원적인 확장 그때 들었었잖아요. 네. 저는 EQ VR 이렇게 들었습니다. VR. 네. 한 단계 조금씩 더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네. EQ VR입니다. 좋네요. 어, 이거 좋아요. 진짜 사운드 좋습니다. 저 약간 좀 놀랐어요. 좋네. 와, 이거 어우, 입체감이 네, 점수 몇 되면? 네, 9.0, 9.0. 야, 아니, 이거 요즘 깁슨 미쳤어요. 좋아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J45 디럭스. 어, 깁슨이 이게 지금 오늘 집에 가고 싶어서
J40분 디럭스 이 진짜 비싼 소리라는 게 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사운드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후보정이 된 듯한 사운드. 아 근데 진짜 깁슨이 요즘 미친 것 같아요. 아, 기타가 이렇게 다 좋지. 진짜 좋네요. 그때 빈티지 할 때도 그랬고 네네네. 이번에 아방가르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지금 디럭스까지 왔는데 다 좋네요. 되게 좋네요. 거의 8.5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한 2년 전쯤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점수 주면 사실 깁슨 딱 보면 한 7.5 주고 싶고 7.0 주고 싶고 실제로 그때 그런 점수가 네. 나왔었죠. 네. 그랬는데 지금은 8점 밑으로 내려간 건 거의 없고 아예 네, 정말 9.0 그냥 받아가네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새. 아주 좋아요 깁슨. 좋네요. J45 디럭스 정말 인상 깊은 기타 잘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J45 디럭스까지 깁슨의 허밍버드 세대 J45 세대 쭉 그렇죠. 봤는데 이번에 19년도에 더더욱이나 모델이 좀 더 다양하게 분화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깁슨의 양질의 퀄리티를 가진 새로운 모델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깁슨 팬들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네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깁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2018, 19 야바위 하면서 네네네. 구분 못한다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헤드 뒤쪽에 딱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2019, 2018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18, 19 구분 안 갈 때 요 가운데 여기 확인하시면은 네네. 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19가 헤드 뒷부분에 박힌 좋은 모델들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깁슨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깁슨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깁슨 6대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빨리 퇴근하세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